자, 계속해서 읽고 뜻. It's time to go there. It's time to go there. 뜻은 거기에 갈 시간이다. 오케이. 거기에 갈 시간이다. 그럼 to go t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시간이니? 그랬더니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이다. 이러죠? 무슨 시간이니?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t time? 이릅니까? 또 이거 해야 되겠네. 또 해야 되겠어. 또 무슨 색? What color? 무슨 시간? What time? 왜 맨날 그걸 붙어 있어야 됐고 왜 따로 떼놓습니까? 어? 무슨 시간이니? 어떤 시간이니? What time is it?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? 했더니 대답이 It's time to go there. What time is it? 이라고 물어봤을 때 It's 9 o'clock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9시에 어디 가기로 얘기했다면 It's 9 o'clock 이라고 한 다음에 It's 9 o'clock, it's time to go there. 그래서 여기에 이 to go there 무슨 적용법? 형용사 적용법이라고요. 어떤 시간? 뭐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뭐 다 명사입니까? 어? what은 what의 두 가지 뜻?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? 어떤? 오케이. 그다음 계속해서 읽고 뜻. I'm happy to go there. I'm happy to go there. 뜻은? 나는 행복하다. 거기에 가서. 오케이. 그래서 거기에 가서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? 왜 너는 행복하니?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? Why are you happy? 그래서 이 to go there를 무슨 적용법? 부사적용법이고 감정의 원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여기 있고 그 내가 행복한 상태가 되었다는데 도대체 왜 행복한 상태가 되었는지 얘기한다. 오케이. 그 다음 다양한 뜻을 구분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읽고 뜻 I like that 하고 I like that book. 이게 대세 1번 뜻입니다. 대세 총 세 가지 뜻에 대해서 했고요. 첫 번째 I like that book의 뜻은 저것을 좋아한다. 그럼 I like that book. 나는 저 책을 좋아한다. 그래서 대세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는 대세 첫 번째 뜻은 어디에 있는 몇 개를 가리킬 때 쓰는 뜻? 가까이 있는. 아 그래요?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는 뭔가 한 개를 가리킬 때 이걸 보고 지시 대명사라고 할 예정이고요. 얘를 보고는 이름시인 북을 꾸며주기 때문에 지시 어떤시 지시 형용사라고 할 겁니다. 어쨌든 지시사입니다. 둘 다 손가락질하는 느낌의 뜻을 제일 먼저 배웠고요. 그 다음 계속해서 He was a doctor, that is true. 왜 뜻은 그는 의사가 의사였었다. 의사였었다. 잘 썼다. He was a doctor. That is true. 저것은 맞다. 진실이다. 그가 의사였다는 것은 진실이다. 이런 대시를 보고는 앞문장 전체를 잡아온 대시라고 합니다. 마찬가지 지시사입니다. 이 문장을 가리킵니다.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. 그 다음에 3번 뜻, 1번 뜻 I know that he was a doctor. 뜻은 나는 안다. 그가 의사였던 것을. 그래서 이런 대사를 보고 뭐라 부른다? 지시사. 이것도 지시사예요? 아니, 겁 만드는 대슬 중학교 올라가면 정식 명칭으로 뭐라고 배운다고요? 이 문장에 누가 다 몇 개 있어? 접속사. 이 문장에 누가 다 몇 개 있는지 물었습니다. 두 개. 오케이. 그러면 첫 번째 누가다는
아 있나. 두 번째 누구하다는 He was a doctor. 그렇죠.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두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의 과거형 사용됐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대사를 보고 뭐라고 배운대요 중학교 때? 접속사 that. 그거를 제가 별명으로 붙인 건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. 자,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의 ing를 구분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읽었듯 She is doing homework. She is doing homework. 그 뜻은 그녀는 숙제를 하는 중이다. 두 번째 문장 읽었듯 Doing homework is boring. Doing homework is boring. 그 뜻은 숙제는 지루하다? 그러면 homework is boring은 무슨 뜻이에요? 숙제는 지루하다는 얘기 하고 싶었으면 homework is boring 이라고 하면 됐지. 뭐하러 doing homework is boring 이라고 합니까? 숙제가 막 숙제가 막 하품하고 있죠. 그렇죠? 숙제가 지루하는 중이다. 이게 제목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제목이 뭐예요? ing. ing 붙으면 몇 가지 뜻이라고요? 두 가지 뜻. 설명이 다 있고 내용도 다 하는데 결국 해석을 못 하면 그게 무슨 쓸모입니까? 뭐 수학 공식 외우는 겁니까? She is doing homework. 그녀는 숙제하는 중이다. Doing homework is boring. 숙제가 지루한 것. 뭐라고? 숙제가 지루한 것. 숙제가 지루해 하고 있죠. 숙제가 아유 지루해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 없나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. 어이 거기 아저씨 수염나 아저씨 일로 와봐. 아직 안 났어? 네. Doing homework is boring. 이게 무슨 뜻이야? Doing homework is boring이요. 숙제하는 것은 지루하다. ing 붙은 몇 가지 뜻? 두 가지 뜻. 뭐 하고 뭐? 하는 중인. 하고. 하는 것. 무슨 숙제가 하품합니까? 숙제가 지루하게? 아이고 이 친구야 깔끔하게 못 끝냈어요 또. 오케이 그 다음 친구